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그 구독자님이랑 같이 왔어요. 그 미국에 계시는 저희 동네에서 같이 사신다고 하셔서 문의를 주셨는데 저 오늘 시간이 맞아서 오늘 같이 오게 됐습니다. 지금 이쪽에 같이 버섯을 채취하고 계시고요. 벌써 지금 많이들 따셨어요. 지금 입구 초반이라 경사가 좀 있는데 오늘 같이 오신 구독자님과 같이 버섯을 한번 잘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버섯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. 지금 많이 좀 녹아 있는데 녹은 거 사이로 지금 송이버섯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. 여기 있습니다. 세 개인데 조금 부서지긴 했어요. 한번 따볼게요. 지금 여기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냅두도록 할게요.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채취했습니다. 이거는 크기가 좀 크죠? 사모님이 싹쓸이 하시는데요? 예? 사모님이 아주 싹쓸이를 하세요. 잘 밟고 저런 걸. 예? 잘 예, 잘 엄청 잘 발견하시는데요? 사모님 안 가시죠? 정상은 다시 계세요. 그래서. 예. 사모님 아들이 좋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만 가고 있어요.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. 뉴욕까지 가보셨어요? 뉴욕? 뉴욕은 못 가봤어요, 아직. 아, 그럼 가져와서 드릴 건. 배로 가야 된다는데? 네?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? 아니, 아니에요. 워싱턴주에 그 미역 따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, 네. 두 군데가 이쪽에 있어요. 한쪽은 이제 시애틀 쪽에 있고, 근데 어떠냐면, 그, 포트 타운전드. 타운전드. 그니까 이제 쭉 하위에 20번. 네. 올라가면 포트 플래글런가? 거기 파크가? 거기 있어요. 거기 가면은 이게 미역이 4월 15일에서 5월 15일 딱 한 달 동안 해요. 아, 한 달 동안만. 거기 가면 한국 사람 무척 많아요. 그래서 1인당. 그냥 땅에 익히 있어요? 아니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? 아, 그게 이제 물이 빠지는 때 가가지고요. 물이 빠질 때 가면 물이 차차해요. 한 요만큼 네. 안 차고. 근데 물이 빠지면은 뭐 굳이 물 속에 안 들어가더라도 겉에서 건져도 되는데 좀 깨끗하고 좋은 거 건지려면 이제 약간 좀 웨이더 같은 거 싣고 들어가면 가게에서 파는 미역이랑 틀린 맛이. 그래요? 생력이. 그걸 다 이렇게 말려야 되나 다시? 아니요, 그냥. 생으로 초장 찍어 먹듯이. 살짝 데쳐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는 거 가지고 꺼냈다 좀. 아니,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거기 또 데려가서 네. 거기 좋아야죠. 애들 오기도 좋고 그 스테이트파크에서 스테이트파크 안 있는 데라서 네. 그 저 트레일러 같이 하면 되겠네요. 네. 스테이트파크 있는 건데 또 한국 어떤 여자분은 그 스테일러를 가져와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따가지 말리고 따가지 말고 계속 하더라고. 리밋은 없어요? 1인당 하루에 10파운드. 맞네. 예, 구독자님이 또 발견하셨네요. 이미 뺐으면 뽑아야 돼요. 세 개를 찾으셨어요. 지금 한 시간 됐어요? 한 30분 좀 넘은 것 같아요. 30분에 10개를 많이 했어. 오늘 저희랑 같이 오신 구독자님께서 따신 송이버섯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따서 대박입니다. 다행히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리밋은 채우신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이 좀 됐어요. 많이 도와주셔서.